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번에 삼양에서 또 새로운 불닭볶음면이 나왔대요. 이름은 도전 불닭비빔면이에요. 이게 저는 도전이라는 단어가 그냥 형용사처럼 혹은 부사처럼 앞에 있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상호명 자체가 도전 느낌표 불닭볶음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품명이. 그리고 이거는 좀 독특하게 소스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기본 소스고요. 그리고 요거는 도전장 소스래요. 더 화끈한 도전을 원한다면은 도전장을 넣으세요. 제가 지금 공복이긴 한데 조금 쫄리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고향만두 1.1kg예요. 이게 550g짜리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1.1kg죠? 자, 일단 먼저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드셔보신 분들 혹시 후기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 얼마나 매울지, 원래 불닭볶음면도 맵기로 조금 유명한데, 도전이라는 단어를 붙여버리니까, 예, 네, 맞아요. 공복이에요, 지금. 공복 상태라, 일단 요 불닭 소스는, 색이 좀 시꺼멓네요. 그리고 이거 면 색깔이 자체적으로 조금 붉은색이에요. 보통 라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나 흰 색깔인데, 이거는 제가 아까 라면 면색이 조금 신기해서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도전하기 전에 어떤 맛인가 한번 볼게요. 수현님, 그리고 르 다윤이 감사합니다. 매워 보여요. 오! 냄새는 맛있어요. 우와! 냄새는 그냥 비빔면 냄새랑 비슷해요. 이게 불닭이 갖고 있는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비빔 오 님들 뻥이 아니라 진짜 입에서 순간 침이 와 순간 입에서 침이 엄청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 도전장 소스 넣기 전에 얼만큼 매운지 한번 조금 덜어갖고 기본 맛만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님들에게 도전을 권할 만한 건지 안 권할 만한 건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요렇게 일단은 기본 양념장만 비볐고요. 도전장 소스를 총 5개 있는데 뭐다 넣어야죠. 후티비님 감사합니다. 불닭비빔면 3개 도전장 하나가 좋아. 3대 1 비율이에요? 이거 다 넣으면 그러면은 안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먹기 전에 그런 말씀하시니까 괜히 무섭긴 한데 색깔이 어떤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우, 야. 색깔이 이런 색이네요. 아주 조금 무서워요. 먹은 개수만큼 어떡하죠? 이거 냄새도 글쎄 잘 매운 냄새가 나진 않네요. 매운 거는 하긴 냄새보다는 통각이니까. 저는 다 넣었는데 매웠어요. 저안 매운 거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됐는데. 말이 헷갈리네요. 매운 거를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되었어요. 이거 색깔이 이게 엄마. 캡사이신 색깔이 나네요. 유튜브님 감사합니다. 색깔이 처음 거보다 더 빨개졌어요. 쨍한 빨강색으로 변했어요. 잠시만요. 이게 코코가 매운 느낌이 나네요. 자, 일단 처음에 조금 빼놓은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루미님도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대충 비벼놨고요. 육식계 치킨, 육초 치킨과 비슷하게 매운맛이 올라옵니다. 이것도 좀 늦게 매운맛이 올라오나 봐요. 그것도 맵게, 되게 늦게 매웠는데. 일단, 소스 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요게 그냥 도전장 소스 안 넣은 거, 요게 도전장 소스 넣은 거 요거고요. 갑자기 침이 나긴 나는데 조금 무섭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일단 달걀로 위보호를 해야 되는데, 다들 요즘 주머니에 뭐 이런
포켓 깐 계란 이런 거 다들 들고 다니시잖아요. 매운 거 드시기 전에 이런 거뭐 주머니에서 한 개씩 빼서 다 드시고요. 일단 제가 위장약은 안 먹었지만 달걀 먼저 먹겠습니다. 오! 이거 깐, 이거 맛있어요. 되게 달달한 그 간장 그거 있잖아요. 맛있어요. 핫튜리님 감사합니다. 제 주머니 확인했는데 없었음. 에이, 아직 레벨이 안 되셔서. 일단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맛, 도전장 소스를 넣지 않은 거고요.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뭐 간편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겠죠? 이거 맛있다. 이거는 일반 비빔면 있잖아요. 일반 비빔면보다 조금 매콤한? 그냥 좀 맛있게 매콤한 냄새가 나요. 오, 근데 이거는 예전에 쿨 불닭 비빔면, 쿨 불닭 볶음면? 그게 나왔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요걸로 나왔나 봐요. 콩국물, 검은콩 저건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건지 본 적이 없네. 아, 슈퍼마켓에서 사왔어요. 마트에서. 요게 오늘 저를 살려줄 도움을 줄수 있는 우유일 거예요. 아, 우유가 아니라 이거는 보시면 요리할 때 쓰시는 그런 거 있죠? 콩국수 할 때. 원래는 요거 콩국수 할때 이렇게 쓰시는 건데 오늘은 저는 조금 살기 위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뭐 검은콩 우유랑 색깔은 비슷해요. 이쁜 색. 냄새는 별로 안 매운데요? 이거 도전할 만할 것 같아요. 냄새 맡았는데 별로 맵지도 않고. 다니님, 감사합니다. 리다니님, 배고프신데 이렇게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안. 처음에는 진짜 별로 안 매운데, 안 매워요. 예언합니다. 곧 맵다고 옵니다. 맵지 않은데요? 전혀 안 매운데요? 맛있어서. 침이 자꾸 나오고요. 날이 오늘 되게 더웠어요. 지금 여기 밑에 땀이 나요. 이게 고향만두인데 고향만두는 요속 만두 속보다는 만두 피맛. 만두피가 맛있는 푸짐한 고향만두. 저 눈물 고였어요? 제가 감성이 풍부해서 잘 울어요. 울봅니다, 울보. 또 유튜브님, 그리고 라비님, 후원 감사합니다. 벤츠님, 매운 거 먹으면 다크서클 찐. 어우, 괜찮네요. 우와! 님들 이거 매운 거, 아니,
안 매운 거 맵진 않아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 매운 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매운 거 드실 때 요거 꽁꽁 아 매워. 아예 안 매워. 얘가 맛이 처음에는 되게 그냥 조용히 들어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올라와요. 처음에는 진짜 드시면은 이거 뭐야 생각보다 별로 안 맵네 그러실 수가 있는데 마치 맛이 트로이 목마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 착한 친구구나 뭐 좋은 친구구나 하는데 갑자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본색을 드러내요. 만두 무슨 맛인가요? 맛있는 밀가루로 만든 만두피 맛이 나요. 근데 이거는 불닭볶음면이라고 해서 그 불닭볶음면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맛보다는 그냥 비빔면. 비빔면 맛이 강하게 나요. 불닭의 특유의 맛은 나지 않네요. 마요네즈 뿌리면은 정말 괜찮겠네요. 지금 제 밑에 소스통이 그리고 오늘 간장은 간장 참기름 깨 많이 이렇게 넣었어요. 변주님 입 주위가 빨개요. 립밥 발랐어. 그냥 사실대로 말해요. 맵다고 눈주위가 빨개요. 뭔가 이름에 도전이 들어가시니까 자존심이 허락치 않네요. 근데 그렇다고 매운 게 아니라, 아, 뜨거워. 이게 매운 거는 매운 맛이 아니라 통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요 뜨거운 만두 같이 먹으니까 만두가 참 맛있네요. 불마왕은 맛 없다던데, 아, 정말요? 저 그거 이틀 전에 주문했는데, 원래 오늘 도착 예정이라고 나왔었는데,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잘못 봤어요. 아직 출발도 안한것 같아요. 이렇게 소스 색깔이 진짜 빨갛죠? 쨍하게 빨간색이죠? 화면이랑 정말 비슷해요, 색깔이. 매운 음식에 뜨거운 거 먹으면 더 매워지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맵게 느껴지나 봐요, 제가. 이것만 먹으면 별로 맵지 않은데, 뜨거운 만두랑 같이 먹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벤츠님 지금 손 떠는 것 같지 않나요? 수전증이 있어요, 수전증. 손을 잘 떱니다. 마징가제트님, 감사합니다. 다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아요. 만두 속은 뭐 비비고나 다른 맛있는 만두들 많은데, 요 고향만두가 괜히 좀 정이 많이 가요. 만두 피가 푸지만, 삼포만두 아저씨도 나오셨네요. 많이 매워 먹지로 먹지 마요. 속 배려요. 아주 조금 매워요. 아주 조금. 많이 안 매. 단무지 되게 맛있네요. 기분인가 다크서클이 내려온 것 같아요. 저 조명이 이렇게 어떻게 잘못 비추나 봐.
만두피가 푸짐. 진짜 요거 고향만두는 만두 속보다는 만두피가 푸짐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막 뜯어먹기가 좋아요. 핵불닭이랑 비교했을 때는 전 핵불닭이 더 맵게 느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더 뜨거워서 그런. 네, 도전장 소스 5개 다 넣었어요. 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소스 뭉탱이로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좀 먹어야 되겠네요. 그냥 뭐 소스 여기 있으니까 이쪽 부분 해갖고. 괜찮아요. 까르보불닭 볶음면도 맛있어요. 저 불닭 시리즈 중에 까르보불닭을 제일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서 자꾸 감격한다. 자꾸 눈물이 나갖고. 이런 거 만두 막 뜯어 먹을 때 이런 부분 생기잖아요. 속에 막 반 절반 뜯겨갖고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괜히 맛있어. 그리고 깨 많이. 어우, 뜨거운 거 먹으니까 찌릿하네요. 자, 님들 혹시 이거 먹을 때 다른 거 넣으면 반칙인가요? 이거 도전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니까 혹시 이거 먹을 때 다른 거 먹으면은 뭐 반칙패 당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은 괜히 먹고 기분 나쁘니까. 벤츠님, 그 옛날에 불닭이랑 만두 먹은 거 기억하죠? 저, 제 영상 보면은 웬만하면 다 기억해요. 반칙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아, 이거 보여드리려고 찍었는데, 요거 면이 기본 면보다 조금 더 색깔이 이렇게 벌건색이 들어요. 보시면은, 아까 처음에 딱 뜯었을 때, 에이, 가오는, 안 먹을 거거든요? 아, 그냥 매워서 넣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맛있게 먹으려고 참치 이런 거 준비를 했는데, 뭐 반칙이라는데 뭐 하면 안 되죠. 예나님, 네, 봐주셔서, 다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제 거의 다 먹었네요. 막걸리 한잔 하는 줄 요거 콩물 너무 맛있어요. 참치 디저트 좋다. 단백질 보충도 해줄 겸 먹고 참치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콩국물도 먹는데 이미 반칙이에요. 여기 섞지 않았잖아요. 그럼 반칙 아니지 않아요? 얘들 언제부터 이렇게 야박해졌어요? 진짜 정 없는 사람들이야. 이거 드셔봤어요? 진짜. 아, 갈비만두 먹고 싶네요. 오, 갈비만두도 맛있겠다. 아니요, 이제 거의 다 먹었어요. 고향만두 안 먹어봤는데 땡기네요. 고향만두는 진짜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만두예요. 다른 만두는 막 한 개씩 뜯어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막 이렇게 저 뜯어갖고.
그냥 요거는 그냥 요렇게 젓가락질 잘안 하셔도 이렇게 막젖 뜯어갖고 먹어도 뭐 허용되는? 지환님 감사합니다. 느낌이 상처 나서 다친 데에다가 뜨거운 거 갖다 대면은 되게 아프잖아요. 우냐고요? 아니요. 근데 그냥 눈물이 나요. 울진 않는데. 우리 오랜만에 조금 얘기하면서 우리 먹을까요? 아니, 나는 왜 벤츠 말고 인형의 눈이 가지? 이게 지금 목근육까지 아파와요. 그 목젖 있는 부분 있죠? 목젖이 있는 부분까지 그 통증이 이번에 새로 나온 짜파구리도 엄청 경민님 감사합니다. 와, 벤츠 반칙 쓰네. 검은 콩국물 그만 먹어라. 왜 그래요? 먹는 거 같고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요? 진짜 사람이 딴건 몰라도 먹는 걸로 그렇게 야박하게 하면 안 돼요. 섭섭해서 눈물 나잖아요. 혹시 그 원칩? 아이고, 죄송합니다. 혹시 원칩 그거 드셔보신 분들 요거보다 많이 맵나요? 엄청 맵겠죠? 코좀 그만 마. 죄송해요. 아, 미안해요. 아, 미치겠다. 왜 이러지? 아, 이게 코가 나와요. 어떻게 이거 봐. 아, 원칩은 비교할 게 아니에요? 맛있게, 아, 정말요? 원칩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인가요? 여태까지 먹은 라면 중에 불닭볶음면, 핵 불닭볶음면 있잖아요. 그게 가장 매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건 진짜 매웠어요. 너무 매웠어. 매운 거 먹었더니 콧물 나오나 봐요. 감기 걸려서. 요즘 밤에 공기가 차요. 특히 대전은 분지라서 산바람이 밤에 되게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는 밤에 창문 열고 자면은 추워서 감기 걸려요. 지금 코감기 걸린 것 같아요. 어머, 저 원칩 먹었는데 응급실 갔어요. 우와. 벤츠야, 부모님이 이러고 있는 거, 네, 방송 보시고 추천도 누르셨을 거예요, 아마. 원칩 먹다가 저 세상 간 사람도 있다고요? 그건 너무. 아, 둘리님,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회원 가입 감사합니다. 응급실 실려가신 유튜버분도 계세요? 원칩을 먹으면은 원칩 위치가 느껴져요. 그럼 진짜 안 되겠다. 벤츠 울었어요? 눈이 부었어요? 오시기 전에 조금 되게 그런 감성적인 음식을 먹다가 많이 조금 슬퍼서. 만두 왜 이렇게 딱딱해 보여요? 요거는 만두피가 많아서 끝에가 되게 금방 딱딱히 굳어요. 저도 원칩 먹고 토하고 설사하고 죽을 뻔. 제가 예전에 그 디진 다돈가스 도전하다가 절반 정도 먹고 진짜 화장실 가서 막다 개워내면서 살려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살려달라고 제가 부탁드린 분이 그냥 그 식당에 음식 드시러 오신 아주머니셨어요. 근데 화장실에 오셨는데 그냥 그분이 저를 도와주실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막 살려달라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매운 걸 먹을 때 내려갈 때 한 번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올라올 때 또 한 번 고통이 나더라고요. 뒤진다랑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저 원칩은 그거 도전 포기할래요. 많은 분들이 뭐 원칩 그거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포기입니다. 예, 저는 지금 상태로서는 이제 더 이상 매운 걸 먹기 싫어요. 원칩은 그쵸, 위험한 음식이죠. 아, 238만 유튜버인데 도전해야죠. 그건 진짜 천만 되면은 도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말 예를 들어서 천만이 된다, 뭐 그러면은 도전을 할지 안 할지 생각을 그때 한번 해볼게요. 어떤가요? 아, 원칩 먹다가 정신 잃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저 병원 앞에서 먹어야 되겠다. 껐다면은 그냥 바로 병원으로 들어가게. 형 원칩 했다가 뉴스에 뜰 수 있어. 그러면은 또 뭐 인터넷 방송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인터넷 방송을 더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으니까 안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님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네요. 그건 또. 벤츠님, 불마왕 라면도 매운데 청양고추에 100배래요. 스코빌 지수가 14,444인 걸 봤어요. 근데 이거 사면 뭐냐, 이거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도전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다가 맛있는 혹은 별로 안 매운 불닭 비빔면 이렇게 바꿔야 돼 이거. 아, 별로 안 매워요. 이런 걸로 뭐 도전을 해요. 일반 콩물보다 검은 콩물이 더 고소한가 봐요. 맛이 거의 비스무리하죠. 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원칩보다 그 땅콩도 맵다. 와, 진짜 매운 게 되게 많이 나왔구나, 그새. 덥나 봐요. 자꾸 콩물 드시네요. 단백질 때문에. 콩에 그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근손실 날까봐 먹는 거예요. 근손실 날까봐. 운동했는데 영양 공급 제대로 안 해주면은 단백질, 네? 근손실 나니까요. 불마왕 라면은 막 죽을, 아니, 죽을 정도가 되면 안 되죠. 그 정도에 못 미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원칩 먹고 우유 3병 먹고, 와, 진짜요? 와, 엄청. 와. 네, 귀가 안 좋나 봐요. 덥나 봐요. 자꾸 콧물을 먹네요. 들었어요. 뭐 양념 뭐. 근손실엔 삶은 달걀이죠. 그쵸. 삶은 달걀도 좋죠. 자, 오늘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도전 불닭 비빔면을 먹어봤는데 저는 5개 먹을 때 일반 소스 5개랑 그리고 도전 소스도 5개 넣었거든요. 근데 뭐 할만하네요. 이거 혹시 어린이 전용인가요?
막 우유나 음식들에도 어린이 전용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이 전용인가 싶기도 한데 뭐 그런 말은 딱히 없네요.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잘 먹었습니다. 안녕. 어우, 단백질 보충 근손실 나요. 와, 엄청 매워 이거. 와, 근데 여행 다니거나 식사 조금 단백질 위주로 챙기기 힘드신 분들은 이런 거 참치캔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뭐 참치캔 말고 닭가슴살 캔도 있고 그러던데 보니까. 뻔뻔한 건 아니에요. 벤츠님, 다음 실시간 생방에는 뭐 먹나요? 언제 하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요런 게 있어서 사왔어요. 서울 우유 달고나.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님들? 뭐, 지역마다 달고나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뭐, 달고나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띠기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쪽자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그런데 대전은 그, 띠기라고 불렀어요, 띠기. 옥수수 통조림 마요네즈 섞어 먹으면 맛있어.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우와. 오, 이거 맛있다. 이거 처음 맛은 그냥 캐러멜 우유 같은데 뒤에 느껴지는 맛은 띠기 있죠. 그 설탕 녹여갖고 거기에다가 소다 넣어서 적당히 불린 다음에 딱 판에 쳐갖고 모양 만들어서 또도도독 부러뜨리면은 뭐 선물 받는 딱 그 달고나. 오, 이거 맛있어요. 맛 괜찮은데요? 저거 맛없는데. 아, 그리고 저는 너무 맛있는데요? 이게 상황 때문에 그런진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맛있어요 지금. 저는 상당히 괜찮은데요? 많이 달아요? 네! 근데 막 달아서 짜증날 정도로 그 정도로 달진 않고 적당하게 많이 달달한? 근데 생각보다는 엄청 달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떡해요? 그냥 참고 먹으면 어떡해요? 매우면 그냥 그만 먹어도 되는데요. 그럴라 했는데 맵지가 않아서 그냥 먹었어요. 안 매운데 어떻게 안 먹어요? 안 매운 거를 안 먹는 게 안 되죠? 뭔 소리지? 진 비빔면 새로 나와서 시식했는데 감칠맛이 좀. 진 시리즈 괜찮아요. 진짬뽕도 맛있고 진짜장도 괜찮고 진라면도 맛있고 달고나 맛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캐러멜 맛이 강하게 많이 나요. 근데 뒷맛이 달고나 맛? 이거는 글쎄요 편의점에도 팔걸요? 저는 일반 슈퍼에서 샀는데 요거는 그냥 서울우유 거잖아요. PB 제품이 아니라 이런 거는 그냥 뭐 웬만하면 다 팔 거예요. 리준님 감사합니다. 굴럭 강아지 감사합니다. 아, 킬바사 소세지? 킬바사 소세지는 만드는 거 은근히 쉬운데 귀찮아요. 막 기름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물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라 쉬운데 하기가 귀찮은? 방금 햄치즈 토스트 만들어 먹고 보기 시작했는데 그 배가 고프네요. 아, 맛있겠다. 딱 식빵 제일 맛있는 튀김 소리가 요게 겉에가 식빵이면은 이렇게 싹싹 긁으면 이게 바자삭 바자삭 그런 소리 날 때. 케이크 먹방 가능할까요? 제가 케이크는 맨날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은 님들이 지치시니까 그거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허세 부릴 때가 좀 매운 거 먹을 때 말고는 없어요. 뭔가 도전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이놈의 빌어먹을 자존심 때문에 괜히 안 매운 척 하는데 진짜 안 매운, 안 매운데 어떻게 맵다고 해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맵다고 해놔서 먹었는데 안 매운데 그걸 어떻게 막 매운 척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우유 많이 먹어도 배안 아프나요? 네, 저는 유당불내증이 없어서 그런 우유 먹어도 배 아프거나 혹은 그런 탈나는 게 없어요. 벤츠님 스팸가스 먹방 해줘요. 오, 스팸가스 처음 듣는데 그냥 스팸으로 그거 뭐 돈가스처럼 튀긴 건가 봐요? 아, 정말요? 킬바사 큰 사이즈 나왔어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킬바사 마지막으로 본게 화사 씨께서 그 모델로 있는 그걸 봤었거든요. 킬바사 700g짜리 200 이건가요? 이건 270g짜리? 이거는 코스트코 거 700g 뭐야? 450g 두 개는 이거 900g 아니에요? 어? 뭐지? 차밍님 감사합니다. 아, 알림이 안 떴어요? 아, 왜 그러지? 근데 뭐 오늘 먹은 거딱 쉽게 말씀해 드리면은 안 매웠어요. 요거 700g짜리인가 봐요. 보통 보니까 270 아닌데. 몇 그램짜리인지는 좀잘 모르겠네요. 아이고야, 벤츠님 와줘서 고마워요. 지금 운전 중인데 세워서 문자 넣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운전 중이신데 또 그렇게 문자 이거 채팅 쳐주시려고 차까지 세우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CML, 땡큐 CML. 감사합니다. 연정님도 감사합니다. 맵지만 안 매울 때안 매워. 조금 맞죠, 조금 더. 이게 매운 게 잠깐 매운 느낌보다는 입에 그냥 자꾸 남아 있어요. 되게 오랜만에 요거 사봤어요. 뿌띠젤. 요거 젤리. 아, 그램은 모르겠는데 더 길어진 거 다른 분들 드시더라고요, 정말요? 저도 한번 그러면은 찾아볼게요. 저도 요즘 다시 방송을 시작하긴 했지만, 뭐 인터넷 같은 거를 안 찾아봐요, 그냥. 그냥 안 찾아보는 게 아직은 좀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다른 분들 뭐 드시나 뭐가 유행을 하나 채팅창에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한번 저도 이제 슬슬 또 이거 끝에 이렇게 조금 빨아먹어야지 국물 안 나와요. 뿌띠젤 옛날보다 작아졌어요. 님이 혹시 성장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어리실 때는 뭐 초등학생? 유치원 때셨는데 지금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셔서 손이 막 그렇게 되신 거 아닐까요? 형, 나 100원 모자라서 1000원 후원 못해. 미안해요. 차라리 그럼 900원으로 다른 거 맛있는 거 사드시고 저는 1000원 받은 걸로 정말 칠게요. 칸썸님! 후원 1000원 아닌 1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만이라도 해주시는 게 되게 감사해요. 여기 안에 이렇게 푸딩 젤리들이 있어요. 코코팜 젤리처럼 이렇게. 요거 너무 맛있어요, 젤리. 아, 그리고 그 쌍문동 둘리님 거기 카페에다가 써놓으신 거그 뭐지? 남편분께서 허락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저 그렇게 볼
볼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해 주세요. 후원은 못 해도 구독은 한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코코넛 맛이에요. 근데 코코넛 맛이 강하진 않아요. 코코넛 맛보다는 조금 요거트 맛이 더 강하게 나요, 느낌이. 손땀 원래 수전증이 조금 전에 생겨갖고 벤츠님 영상 카트라이더 리플 리쉬 플러스 찍어보는 게 어떤가요? 저 요즘 재밌는 게임 찾았어요. 아침에도 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전 코코넛 싫어해요. 개인 취해요. 저 개인 취향이죠. 코코넛 싫어하시면은 여름이니까 요런 건 어떠세요? 요거 젤리 복숭아. 뭐 여기에 젤리 여기에 들어간 복숭아는 올해 복숭아가 아니라 뭐 예전에 미리 수확하신 복숭아로 만드시긴 하실 텐데 그래도 기분상 여름이니까 더 복숭아가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저 게임 그 이상형 월드컵 게임 너무 재밌어요. 그게 한판 하면은 한 짧게는 30분에서 32강을 하면은 한 4, 50분 정도까지 걸리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그게 아 진짜 게임 하시는 분들이 이 맛에 게임을 하시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알림 했는데 왜안 떠? 저 그런 건 유튜브 코리아에 따줘야 돼요. 오, 나 자가 한개 먹는데 10분 걸림. 자가? 자가가 뭐예요? 벤츠님 아프시면은 배가 내일 아플 수도 있겠죠? 한 이상형 월드컵 할 때는 정말 진지하게 해야 돼요. 장난으로 설렁설렁 하면은 안 되고. 아,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은 남편분 입장에선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게 정말 감사드리죠. 요거 달고나마 누유가 처음에는 그냥 캐러멜 라떼 그 맛이 났어요. 근데 뒷맛은 달고나마 요게 났어요. 처음에는 뭐, 어? 그냥 캐러멜 라떼 맞나? 캐러멜 프라푸치노? 캐러멜 라떼? 아무튼 캐러멜 맛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는 좀 달고나 맛? 아, 아침 영상 못 봤는데 폰 게임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아, 그 핸드폰 게임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야구꾸러기 같은 그런 온라인 게임이야. 온라인 게임? 아, 캐러멜 막대야 또. 아, 카페도 안 다니지 너무 오래돼서 이름도 까먹었어요. 캐러멜 막대야 또딱그 맛이었는데 처음에는 뒤에는 이상형 월드컵이 그냥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딱 타이틀을 잡아서 뭐 라면 월드컵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있는 거 많고 그리고 이런 거뭐 한국에 좀비 사태가 발생했을 시 선택할 무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되게 이런 것도 뭐 호불호 갈리는 맛없는 음식 이상형 월드컵 막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볼 때마다 웃겨요. 절대 하고 싶지 않은 헤어스타일 월드컵 막 이런 것도 있고 이젠 인기 별로 없어졌어. 아 그래요? 이거 옛날 거예요? 괜찮아요.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 뭐또 하면 되죠. 옛날에 어릴 때도 놀고 노는 게임 막 유행이 많잖아요. 형님, 구찌가 세 개면은 뭔지 알아요? 삼 구찌. 구찌 삼?
삼국지? 삼국지면은 일단 조용히 추천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겨울이 지나서 너무 아쉽잖아요. 요 딸기. 이거는 9월 16일까지네. 음식 월드컵 하는데 너무 둘다 맛있어 보여서 10분은 고민함. 그럴 때는 나름 논리적으로 되게 잘 대진을 맞춰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가성비가 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맞게 조금씩. 삼국지 하니까 삼국지 만화책 보고 싶다. 아니, 한꺼번에 너무 다 꺼내놓으면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으니까. 요즘에 과일 어떤 거 좋아하나요? 요즘에 과일? 요즘에 가끔씩 그냥 요거트 있잖아요. 그릭 요거트. 거기에다가 냉동 블루베리 그거 넣어서 먹어요. 운동 유튜버분들이 그거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에도 되게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 건강, 뭐 운동하면서 또 먹어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밑에 몇개더 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간 슈퍼에 총 종류가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종류별로 다 샀어요. 그냥 진짜 딱 4개예요. 종류별로 4개가 총 4가지 종류가 있어서. 냉동 블루베리 너무 비싸요. 그거 쿠팡에서 사면은 별로 안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산지한세 달? 됐는데 아직도 되게 많이 남았어요. 많이 안 먹어서. 한번 먹을 때몇 알씩 정도밖에 안 먹어서. 운동으로만 근육 키웠나요? 운동 말고 다른 걸로 뭐 근육 키울 수 있는 거 있어요? 하긴 식단도 중요하고 뭐 잠자고 그런 수면도 중요하니까 양심 고백 그냥 뭐 4개밖에 없어요. 블루베리 너무 오래 냉동해도 발암물질 생긴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얼른 먹어야 되겠다. 무슨 프로틴이요? 아, 뭐 단백질 그런 프로틴도 빠른 영양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서 저는 빠른 그거는 아침에 먹어요. 프로틴은 보충제는 아침에 아침 웨이트 하고 그리고 뭐 포도주스, 글루타민, BCAA 섞어서 주스 한잔딱 마시고 샤워하고 나와서 프로틴 한잔딱 마시면은 너무 맛있어요. 그 맛에 살죠. 그리고 그거 먹고 한두 시간 뭐 보통 사이에 한두 시간 지나고 밥 먹고 근데 냉동 블루베리 혹시 마트나 그런 데 가면은 조금 있는 거 있잖아요. 한팩 찌그마한 거 그런 거는 되게 비싼데 그 이렇게 봉다리째 파는 거 있거든요. 뭐 900g 뭐 1kg짜리 그런 건 저렴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알아볼까요? 저는 쿠팡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쿠팡 로켓 배송 짱. 쿠팡 로켓 프레쉬 하면은 이게 월 회비가 2,900원이었나 그럴 거예요. 2,900원인데 되게 가성비 좋게 잘살 수가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 제가 한게 이거. 이거 봐봐요. 비싸지 않아요. 1kg 두 개가 2kg인데 2kg가 12,200원이에요. 그러면은 1kg당 6,100원. kg당 6,100원인데 이거는 저렴한 편이지 않을까요? 이거는 더 저렴하네요. 이거는 지금 세일해 갖고 조금 더 저렴하고 쿠팡 홍보. 아, 진짜 저는 되게 여기에서 요런 저런 거 많이 사 갖고 특히 로켓 프레쉬가 되게 편해요. 15,000원 이상 사면은 배달비 안 들고 하니까.
쿠팡 2,900원 끝이죠. 맞아, 곰곰 거도 괜찮아요. 곰곰이라고 쿠팡 PB 제품 그런 게 있는데, 자체 브랜드 그런 거 있는데 되게 가성비 좋고, 보시면은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냉동 블루베리 저는 그릭 요거트에다가 넣어 먹어요. 막 요런 거 있거든요. 진짜 그냥 곰곰이라는 브랜드처럼. 오, 이거 세일한다. 사야 되겠다. 이게 750g짜리 한 팩 사면은, 제가 750g짜리를 하루면 먹거든요. 하루면 먹으니까 원래 이게 6,880원인데 4,000원이잖아요. 되게 할인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사야 되겠다. 로켓프레시 반품하면은 신선 제품 회수 안 해가요. 아, 정말요? 저는 반품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쿠팡이 아직까지는 쓰는 사람 입장으로선 되게 좋은데, 그 손정희 회장님이 쿠팡 그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되게 적자래요. 근데 계속 쿠팡을 이어나가시는 이유가 그거 먹으려고, 독점하시려고. 이거는 뭐 고루고루 다 맛있어요. 막 괜찮아요. 뭐 대신 좋아하시는 과일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보시면은 밀감, 딸기, 그리고 복숭아. 처음 거는 코코넛 이렇게 있었으니까. 로켓 배송 되게 좋아요. 밤 12시 전에 주문만 하면은 바로 새벽에 막 배송해 주시고, 그래갖고 그 집 앞에다가 막 쪽지 같은 거 붙여놨었거든요. 기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막 하면서 음료수 넣고 하면은 되게 막, 아니 막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배송 완료했습니다 뭐 그런 것도 막 해주시고 되게 좋아.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예를 들면은 15,000원 채우려고 뭐 요거 세 개를 샀다고 쳐요. 근데 잘못하면은 이게 박스가 3개가 와요. 너무 아까워 그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사서 박스를 오면은 그냥 버리면 상관이 없다고 칠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아까워요. 박스 말고 다른 방법이 없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박스에다가 넣는 그 냉동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종이에다가 아이스박스 조금 그렇게 넣어서 금방 이렇게 풀리는 거 주시긴 하는데, 박스 말고 다른 대체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먹은 거는 요거 뿌띠젤 요거트들이에요. 아, 이제 조금 살겠네요. 아, 배가 불러서. 매운 게 풀려서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이스박스 있어요. 쿠팡에서 오는 그 박스 아이스박스는 안에가 호일처럼 그렇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비닐봉지도 엄청 많이 나와. 쿠팡 과대포장 쩔어요. 내용물은 작은데 박스는 무지 커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다 제품 깔끔하게 다치지 말라고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쿠팡 자체는 되게 물류센터도 많고, 그리고 밤에 바로 배송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을 게 없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제 머릿속에서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쿠팡에 괜찮은 것들 되게 많아요. 로켓 프레시로 해서 채소에서 저는 살 때 이런 거 세일하는 거 가끔 있거든요. 지금 뭐 애호박도 9% 세일하고, 특히 이런 거 감자 35%, 이런 거 뭐 양파 29%, 이런 거 세일하는 건 좀 많이 봐요. 안성탕면 조합 추천 좀 해줘요. 안성탕면은 매콤하거나 좀 그런 라면이 아니라 구수한 라면이잖아요. 그래서 안성탕면
잘 모르겠네. 안성탕면은 김치? 마켓컬리보다는 포장 덜해요. 아, 그래요? 저는 마켓컬리는 처음에 가입하면은 되게 싸게 막 뭐 살 수 있는 기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끼만 먹고 튀었어요. 마켓컬리는 되게 좋다고는 하는데 제품들도 깔끔하고 잘 너무 금액대가 조금 나가서 쿠팡으로 넘어왔죠. 셀프몬 보는구나. 네. 이게 이 자체의 맛도 있지만 세일의 맛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거랑 이거 두 개 비교를 할 때 세일을 뭐 지금 비슷하게 하니까 오 이거 야 이거 무조건 사야 돼요. 이거 사야 돼 사야 돼. 제가 원래 양배추를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하루에 양배추를 2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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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50g 뭐 한 3, 4번 먹으면은 하루에 한 700g에서 뭐 800g 사이 정도 그렇게 먹거든요. 그러면 오 이거 진짜 가성비 짱이다. 이런 거 50%잖아요. 52% 되게 좋아요. 아 마켓걸리는 새벽 배송 비싸요? 마켓걸리는 근데 뭐 품질은 되게 좋다고 또 하시니까. 저는 라면 중에 삼양라면 되게 좋아요. 저 당근 시키면은 흙도 같이 묻어서 오나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거는 흙당근이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세척되어 있는 거는 세척당근이라고 따로 있어요. 요것들은 흙당근이라고 써있었고요. 봐봐요. 보시면 요거는 아예 세척당근이라 써있잖아요. 당근을 세척한 거고 이거는 그냥 흙 묻어있는 그대로 오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냥 웬만하면은 뭐 세일 많이 하는 걸로 먹어요. 큰 차이를 못 느끼게 있어서 흙이 묻어있으면은 아 그냥 더 건강하겠구나 이 생각으로 기분 좋게 먹고 이런 세척당근 세일하는 거 사면은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있겠네 이 생각으로 먹어요. 응급실 떡볶이는 떡볶이도 좋지만 전 거기 치즈가 위에 게 되게 좋더라고요. 우와 근데 이거 아셨어요? 쿠팡이 사냥삼도 팔아요. 먹방방송이야 쇼핑방송이야. 그냥 갑자기 쿠팡 얘기가 나와서 뭐 흐름상 가는 거죠. 대전에도 전통시장 있나요? 네 있죠. 대전에 전통시장 큰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뭐 큰 데도 있고 오일장 그런 데도 있고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인심이 있어서 되게 좋아요. 막 먼저 인사 잘 하고 막 서글서글하게 하면은 거의 사장님들도 기분 좋으셔갖고 막 서비스 챙겨주시고 되게 좋아요. 인터넷 쇼핑을 살 줄 몰랐는데 전에 바구니에 담고는 안 샀어요. 맞아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거 사야지 하고 딱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까먹어서 못 사고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면은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한꺼번에 결제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중상 맛으로 먹었거든요. 벤츠님 많이 매울 텐데요. 저도 먹어봤거든요. 불닭만 안 매울 텐데. 아무튼 저는 쿠팡에서 시키면은 거의 로켓 프레쉬로 해갖고 15,000원 정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해요. 이상입니다.